작년에 G2K에 이어 올해 레드라인이 새롭게 리부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우와! 우와! 왜 사람들이 난리 브루스를 치는지. 와, 이건 진짜 나도 사고 싶다. 배트 리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 중에 끝판왕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도깨비 방망이라는 배트들이 있죠. 최근에 리부트도 되게 많이 됐었고 굉장히 신비에 쌓여있는 배트들입니다. 사실은 워낙 중고가가 비싸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써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배트들이죠. 자, 여러분, 이게 그 레드라인의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G2K의 오리지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건데 얘가 그 중간에 나온 지코입니다. 신기하실 겁니다. 이 배트를 다 어디서 구했냐. 예, 협찬 출처는요 트라이아웃 2차에서 뽑힌 우리 앳더모먼트 사장님이 다 갖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칠 수 있겠냐. 예, 칠 수 있는 배트들까지 총 5자루나 빌려 갖고 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배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G2K가 리부트가 됐을 때 이 배트가 그 배트가 맞냐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 원조 배트랑 정말 맞는 거냐라는 논란 굉장히 많았었죠. 자, 이게 리부트입니다. 예, 언뜻 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의 뜨거운 감자죠. 레드라인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20년 전에 나온 배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는 본 적이 없는 배트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원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레드라인이 1번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몰드가 살짝 변형된 모습으로 해서 지코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살짝 강화를 하면서 G2K가 마지막으로 끝판을 한번 찍은 그런 순서대로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구성이 워낙들 안 좋아서 이제 추울 때 조금이라도 추워졌을 때 치면 다 깨져버린다 뭐 이런, 그리고 반대로 홈런이 미친 듯이 나온다 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 밖에 오르내리는 그런 배트들이었죠. 그래서 워낙 내구성이 안 좋다 보니까 용깨비라 그래서 이렇게 깨진 거를 다시 이렇게 용접까지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정도의 배트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레드라인이거든요. 요거 한번 쳐볼 겁니다. 와, 그래 이거야. 이 맛이야. 이 감성, 이거 진짜 촉감이 진짜 좋을 거예요. 이거 월척이라서 이거는 감성돔 느낌 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깨지 마세요.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잘 깨진다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오늘 같은 날씨 깨지진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난리냐.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가 이번 리뷰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만. 느낌이 알루미늄 느낌이 나요. 밸런스 되게 잘 맞춰놨네. 야, 이 전설의 배트를 제가 쳐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우와! 우와, 이거! 와, 이거 대박이네! 제가 말했잖아요. 대짜리 감성돔이라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저 넘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연산. 우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이거. 이거. 아, 이거 왜 이러나 했더니. 아, 뭔지 알 것 같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뭔지 알겠다. 야. 맞는 느낌이, 와, 미쳤네. 와. 와, 씨.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와, 아, 이게 넘어가면, 이거 장외로 넘어가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지금
최대한 살살 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 와 이거 말도 안 되네. 아 이거 뭔 줄 알겠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겠죠? 어 확실히 알겠어. 왜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와 이건 진짜 나도 사고 싶다. 이거는 돈? 알루미늄 소재가 달라요. 어 와 이건 진짜 내가 나도 사고 싶다. 진짜 대단하다 이건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팔로만 툭툭. 왜냐면 아예 넘어가면 민원 들어올 것 같아갖고 그냥 툭툭 치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와 왜 사람들이 이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 것 같네요. 와 소리 봐라 소리 봐. 설악산 지리산에서 맑은 그 시냇물 소리랑 같아요. 자 그러면 G2K 오리지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G2K 리오더고요. 이게 새로 나온 G2K 리오더고요. 이게 G2K 오리지널입니다. 리오더를 먼저 쳐보고 오리지널을 쳐볼게요. 사실 이게 나왔을 때도 정말 다들 난리였는데 이거 정말 좋은 배트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배트란 말이에요. 잘 맞죠? 뭐 비거리며 손맛이며 나무랄 데가 없는 배트죠. 맞죠? 엄청 잘 날라갑니다. 예, 엄청 잘 날라가요. 자, 이제 오리지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왕이라면서요. 끝판왕. 이게 최고의 배트라면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쳐봅니다. 자, 이게 슈퍼마리오로 따지면 쿠퍼. 이게 쿠퍼야? 네. 그럼 쟤는 뭔데? 얘는 쿠퍼 새끼. 이게 왕이랍니다.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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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그러니까 머금고 가는 느낌의 정도가 차이가 나. 배시 붙어 나가는. 어. 공이 이 배트에 딱 붙었다 나가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좀 느껴져. 밸런스도 어마무시하네요, 얘는. 진짜 밸런스도 지금 제가 홈런을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야?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공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홈런 안 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아슬아슬해요 지금. 힘을 최소한으로 때려서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거리만 내는 그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아, 밸런스 진짜 어마무시하다. 아, 이게 배트가 사람의 체형에 맞게 다 맞춰지는 거야. 어, 맞아. 그런 느낌이야. 어. 와. 굉장한 경험을 했네요. 제가 굉장한 경험을 했어. 아야! 자, 이 배트의 중점적인 어떤 특징은 여기 보시면 SC500 스칸디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합금 중에 가장 유명한 합금이잖아요, SC500. 근데 요게 정말 제가 궁금했습니다. SC500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대단한 합금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라고 칭할 만큼의 그렇게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냐, 도대체 그게 뭐냐 라고 정말 여러 군데 취재 요청을 하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쉽게 그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C500이라는 합금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홈런이 많이 나오고 어마무시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냐 라고 여기저기다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시원하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SC500이라는 합금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없고요. 보통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조금 아사모사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스칸디움이라는 금속이 또 얼만큼의 배트에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주느냐 라는 것도 여기저기다 엄청 물어봤는데 사실은 다들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단히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SC500에 들어가는 스칸디움 몇 프로와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뭔가 다른 합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합금이 나오지 않았나. 골드 벽의 두께라든가 모양새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배트가 탄생된 거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중고거래가로 보통 이게 100만원들이 훌쩍훌쩍 넘어가는 배트들인데 이거를 굳이 야구장에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온도 다 맞춰가지고 막 그때 상황에 다 맞춰가지고 안 깨지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굳이 이렇게 배트를 써야 되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20년 후에 나온 배트들이 20년 전에 나온 배트보다 퍼포먼스가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오고 있는 배트들이 얘네들보다 성능이 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 배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감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아저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무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그런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데 돈을 쓰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배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리부트가 되는 이런 배트들은 사실은 그때 감성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금액선에서 뭔가를 또 발매를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배트냐 아니냐라고 논한다면 사실은 일단 얘네들이 금속도 같은 금속이 아니거니와 디자인 고증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디자인,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 리부트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고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캡부터가 요즘 캡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배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배트를 출시를 하면서 디자인만 이렇게 내갖고 뭔가 그때 그 감성을 자극하는 배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충분히 훌륭한, 그 가격대에 굉장히 훌륭한 배트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그 시절의 레트로 감성을 간직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트를 출시해줬다는 의미에서는 얘네들은 굉장히 좋은 배트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의 리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아마 이렇게 이 세 자루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국내에 아마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때 시대에는 야구를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굉장히 뜻깊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얘네들도 안 보이겠죠.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채우면서 또 뭐 명기 배트다 이러면서 우리 뒷세대 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라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배트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뜻깊은 어떤 영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레드라인 리오더가 나오면서 제가 한번 도끼방망이를 꼭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한 1년 정도 G2K가 나왔을 때부터 한 1년 정도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얘네들을 한번 섭외해봤는데 드디어 섭외가 돼서 2020년도에 여러분 20년 전 배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배트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의 방망이였습니다. 자 선배님들 가보겠습니다. 맞다 니들은 이리로 와있어 니들아.